우리는 모두가 이번 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진실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생이 한 번도 아니며 이 몸이 죽으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어느새 영혼들의 여행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유튜브를 새 컨텐츠로 시작하려니 어색하고 저 역시 미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수정해가고 점점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올렸던 영혼들의 여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혼들의 여행 첫 번째 서문에서는 영혼들의 여행 책이 어떤 내용이며 누가 썼는지를 설명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죽었을 때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분리되고 누구를 만나는지 설명했고, 세 번째는 영혼이 되어 영계로 가서 어떤 안내자를 만나게 되는지 설명했으며, 네 번째는 나와 많은 전생을 살고 있는 소울메이트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과 악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여섯 번째 내용으로서 육체가 죽고 영혼이 분리되어 안내자를 만난 다음 바로 전의 인생을 함께 되돌아보는 영혼의 조언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의 내용을 많이 줄여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냥 책을 읽는 게 약간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책 내용을 토대로 한 뇌피셜로 진행하겠습니다. 5장은 영혼이 되어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와 빛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동안 마음 편하고 반가운 모습의 안내자 영혼을 만나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면 따스한 빛 속에 휩싸여 인생에서 쌓였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됩니다. 한평생 쌓였던 묵은 때를 샤워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죠. 그렇게 육체를 떠난 영혼의 마음이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면 그때 우리는 다시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과 원하는 장소에서 조언자 영혼을 만나 서로 인생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를 들려줄 12번째 상담자는 전생 최면으로 어렸을 때 행복했던 자신의 방에서 좋아했던 할머니와 함께 앉아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는 실제 할머니가 아니라 내 얘기를 듣고 얘기를 나눠줄 경험 많은 조언자 영혼이며 나를 위해 그런 편안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할머니와 상담자는 최면 속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방금 살았던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다음에 나올 13번째 상담자가 5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여자의 두 번의 전생을 되돌아보고 지금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상담자는 강한 체격에 남성성이 강한 여성이며 현생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로 물질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무척 외롭고 허전했으며 뜬물을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최면 상담 결과 충격적이게도 이 두통은 전생에 1880년대 검사로 살면서 33세의 나이에 호텔방에서 머리에다 총을 쏴서 자살한 기억 때문에 아픈 것이었습니다. 자살을 택하여 죽어서도 슬퍼하는 영혼과 그 모든 과정을 조언자를 만나 약속했던 인생을 지키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영혼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전생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죄 지은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거나 사형시켜야 했던 자신의 일을 괴로워하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자살했습니다. 그녀는 전생에서 본래 태어난 목적을 잃고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군림하고 존경받는 다른 삶을 택했던 거죠. 그렇게 이익과 명성을 추구했지만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삶이었기에 그는 늘 공허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열망,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자 태어났지만 결국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살았고, 일찍이 젊은 나이에 본래 자신의 목적이 아니었던 그 인생이 남모르게 허무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생과 가장 가까운 전생 체험에서 그는 왜 지금의 이런 강한 남성적인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었는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여자로 태어났기에 남성성을 숨겨야 해서 더욱 괴롭기만 한 자신을 알게 되죠. 이 생에도 달콤한 돈과 지위의 욕망을 놓지 못하는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상담자의 전생에서 보듯 왜 우리는 전생의 기억이 전혀 없도록 태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모두가 이번 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진실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생이 한 번도 아니며 이 몸이 죽으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영혼은 지구가 파멸해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모두가 그런 위대한 존재인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왜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영혼들의 여행에서는 최면에서 조언자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과거의 죄를 다 안다면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최면 상담을 하러 온 상담자 역시 아직 알 때가 되지 않았다면 그는 전생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때에 우리는 할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이번 생의 목적은 매일 우리의 생각과 꿈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각자가 가진 영혼은 나이가 없고 오로지 성장과 배움을 위해 끊임없이 재탄생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5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음 7번째 이야기에서는 영혼이 육체를 벗고 안내자와 조언자를 만나 지난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은 또 어떤 여정이 기다리는지 이어서 흥미진진한 여정이 펼쳐집니다. 기대해주세요.